칼로리 이만큼만이라도 커팅하는 다이어트 집밥 브이로그입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찾아왔어요. 오늘의 관리는 다이어트 집밥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돌밥돌밥 브이로그를 그냥 찍었는데 진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밥을 차려주면 자식은 살이 찝니다. 밖에서 사먹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집밥이라도 제가 좀 탄수화물이라도 좀 줄여줄까? 근데 이제 고3이니까 막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칼로리 이만큼만이라도 커팅하는 집밥을 좀 해줄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기록을 해볼까 하는데 성공하길 바라면서 다이어트 집밥 출발해볼게요. 출발! 관리해드릴게요. 두부 따뜻한 샐러드 할 거예요. 마지막에 들기름. 버섯 샐러드, 들기름과 들깨가루가 포인트고 마지막에 트러플 하나 얹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 아침에 닭가슴살 딱 사가지고 계란말이 해줄 거예요. 계란은 어차피 불닭 넣을 거라서 간 안 했어요. 할라피는 맛이라서 괜찮더라고요. 계란이 닭가슴살을 풀었어. 강아지! 인나자! 인나쪼? 닭가슴살을 품은 계란말이, 닭가슴살 소세지,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요거트, 블루베리, 어제 먹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방울토마토, 물, 한침. 안쪽으로 해야 돼. 저리가. 아니, 아 저리 가라고 좀. 아 좀. 아 좀.
사실은 가지 라자냐를 하고 샐러드 해주려고 그랬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소량을 하고 페이크 샐러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지는 호박이랑 동그랗게 해서 오일에 소금 무치 안 하고 구웠어요. 토마토 소스 쓸 거라 거기 다 어쨌든 뭐 양념, 설탕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얘는 그 토마토 퓨레, 그러니까 토마토 알 안 들어가 있는 거랑 선드라이드 토마토 페이스트랑 제가 섞었어요. 그리고 그냥 집 바지를 쥐어 뜯어서 넣었어. 고기를 굽습니다. 여름 샐러드 오이, 연어, 케이퍼. 요거는 가지 호박 라자냐. 그리고 스테이크엔 채소구이.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엄청 크리미하다. 왜냐면 그 치즈가 중립으로 들어갔어. 갖고 가, 갖고 가, 갖고 가, 갖고 가. 맛있어. 맛있지? 오, 대박 맛있어. 대박 언제 하는 거야? 반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또 밥을 뭐 할 거냐면 또 쌈 많이 먹게 하려고 쌈하고 황태구이 해가지고 밥 없이 그냥 황태구이만. 지금 황태 대가리랑은 안 먹는 거는 이렇게 이제 다시 내려고 이렇게 물에 담가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념 만들어서 오븐에다 구울 거예요. 오븐에다가 구워야지 여기저기 튀지도 않고 더 좋아. 더 매운 걸 원하면 나중에 청양고추 장아찌랑 먹어봅시다. 너무 짜고. 올 때까지 숙성. 1시간 정도 숙성 냉장고에 해두면 더 맛있게 되긴 하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돌려면 바로 구울게요. 냄 또 난리 났다. 대가리랑 다시마랑 넣어서 끓여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국 끓이면 되니까. 유후! 우후! 우후! 더덕도 구울 거야. 더덕을 더덕도. 80도 예열한 데다가 구울게요. 10분 정도 구울 건데 한번 보고 8분 정도 때 열어볼 거예요. 맛있게 구워져라. 오케이.
가보자. 야, 쪽파를 얹으면 좋지만 없어. 쓸모없는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황태와 더덕구이 그리고 이 채소를 다 먹을 겁니다. 심심할 때 모자라지? 엄청 잘 몰라. 내가 지금 이게 덥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걸 많이 먹으라고. 이거 많이 먹으라고. 이게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어야 돼. 그래 맞아. 저거밖에 안 써. 저기 다이어트 하잖아요 지금. 아저씨 엄마 하나 더 있어. 나중에 구워줄게. 황태국에다가 황태가 그냥 기본적으로 간을 거의 하지 않아도 맛있어서 국물 대가리랑 내놓은 거 있으니까 그 국물 가지고 황태국 끓이고 대신 두부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줄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거라 간을 그냥 흰 4-5섭은 넣습니다. 소금의 꽃. 우리 아들은 북어에 계란이 붙은 걸 좋아해. 마지막에 파 뿌리고 먹기 전에 후추 한번 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끝. 우후, 다 됐다. 가득부. 간을 거의 안 해도 맛있죠. 저염. 밥은 안 해먹습니다. 두부가 밥이에요. 닭다리, 파, 마늘, 구이, 후추 많이 해서 뿌렸고요. 동남아에서 사온 동남아 가루로 만든 쌈장과 청양고추. 오늘은 유부초밥 따질라고요. 현미곤약밥 피망이랑 이거 잘라 넣습니다. 요즘에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 다림 닭가슴살 할라피뇨. 맛있더라고요. 이거 샐러드 위에 먹을 때 고기 굽기 싫을 때 가끔 먹으려고 사놨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가위로 잘라 넣습니다. 밥은 이렇게 할 거고 계란 지단 부쳐서 계란 한 가득 넣고 거기다가 낫또 넣고 밥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넣어가지고 단백질 좀 많이 넣어서 그러면서 저는 단백질인 짱구를 먹고 지단 부칠 겁니다. 준비해놨고 여기는 곤약 현미밥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할라피뇨 닭가슴살 다 잘라서 넣었어요. 그리고 지단 만들어놨고 낫도 쓸 거고 또 저염 명란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한번 싸볼 예정입니다. 고사리 또 남은 게 있어서 고사리도 잘라서 같이 넣어볼까 해요. 이거를 사실 유부에도 다 당이랑 다 있어서 이걸 과연 다이어트라고 해야 될까 싶지만 이게 저희 아들 식단을 하다 보니까 이건 식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칼로리를 낮춰주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면 좋아하고 막 국물 엄청 찐득한 거 좋아하는 애니까 그것만 약간 말리는 정도? 이걸 조금만 먹으면 되겠지. 근데 이걸 많이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니
이 브이로그의 이름을 바꾸려고요. 발리의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아니라 그냥 발리 많이 먹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부초밥, 요거는 밥 위에다가 팽이버섯, 요건 계란이랑 명란, 닭가슴살 곤약밥에다가 머위 줄거리, 그리고 요거는 닭가슴살 밥에다가 더덕, 낫또에 감태, 고사리 얹었고 요거는 닭가슴살만 많이 얹었어요. 공심채 위에다가 채끝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집밥 브이로그 다 찍어봤습니다. 근데 밥 좀 줄이는 방법들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소소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의 관리는 끝!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주도 재밌는 관리 예쁜 관리 다시 올게요. 안녕. Oh, 엄마 호박잎쌈 주문한 거 왜 안 오지? 수육해가지고 또 쌈요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쌈류를 왜냐면 샐러드로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식을 안 먹을 수 없잖아. 쌈을 겁나 많이 해가지고 먹으면 호만감도 있고.